바쁜 듯 횡단보도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의해 적발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곧 경찰관은 적발된 이유를 설명하고 경고 조치 또는 티켓을 발부합니다. 횡단보도 관련 티켓 벌금은 약 190여 달러. Today we're conducting some pedestrian enforcement. What we're trying to do is get the word out to people about being careful when you're driving near around pedestrians. We're also here to explain to pedestrians to follow the rules to avoid traffic.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약 4천여 명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다소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 비율을 감안하면 아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지 운전자들에게만 주의를 당부할 사안이 아니라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들도 지켜야 할 사항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 한인타운의 교통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푸른색 신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춤 신호로 바뀌었는데 뒤늦게 건너는 한 한인 노인이 보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버젓이 무단 횡단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회전하는 차가 아예 길을 막아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각별히 길 보행자께서 길을 건너실 때는 신호등 확인은 물론이고 좌우를 반드시 길 건너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횡단보도 스위치에는 언제 어떻게 건너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아무리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 해도 무분별하게 건너는 이들은 전체 교통 흐름까지 방해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력이 단속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무뎌졌다는 지적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